안녕하십니까? 중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노후에 맞이하게 되는 7가지 다른 인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대로 쭉 살아가게 된다면 어떤 인생으로 노후를 맞이하게 될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노후에 맞이하게 될 여러 인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니까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후에 맞이하게 될 7가지 인생, 그중 첫 번째, 노선입니다. 나이 들어서 신선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뭐랄까, 인생에 대한 통찰력이 높은 경지에 오른 분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겠습니다. 인생사 희노애락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늘 평상심을 유지합니다. 사랑도 미움도 성냄도 탐욕도 다 헛되고 그래서 버렸습니다. 이승의 번뇌를 해탈해서 열반의 세계에 이미 도달해 있기 때문에 몸은 우리와 같이 세상에 있지만 정신세계는 아마 구름 위에 올라 우리를 굽어보는 형국일 겁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선과 악도 의미 없고 천당과 지옥도 없습니다. 또 천당과 지옥이 없다니까 또 교회 다니신 분들 뭐라고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주위에 이런 분들 보신 적 있으세요? 찾아보기 힘들죠. 아참, 인생을 무기력하게 사는 분들 중에 마치 세상을 달관한 듯 얘기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건 노선, 신선이 된 것이 아니라 그냥 무기력하게 사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라요. 노후에 맞이하게 될 7가지 인생 중 두 번째, 노학입니다. 장년 이후 삶을 학처럼 고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몸과 마음이 늘 건강하고 여유롭습니다. 학처럼 날아 국내외 어디든지 산천경계를 유람하며 다니죠. 늘 품행은 겸손하고 또 검소하고 사치를 멀리합니다. 혼자서도 잘 지내고 많은 벗들과도 어울려 놀 줄 아는, 그리고 베풀 줄 아는 분입니다. 많이 웃고 항상 미소 짓는 얼굴을 하고 다니지만 그렇다고 또 천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친구들로부터 사랑과 아낌을 받죠. 자신이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을 계속 갈고 닦는데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노후에 맞이하게 될 7가지 인생 중 세 번째, 노동입니다. 동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사는 분들입니다. 눈빛은 언제나 똘망똘망하고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평생교육원이나 문화센터 등을 다니며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열심이고 하루하루를 즐겁게 사는 분들이죠. 지적 호기심이 많아 단순 취미활동을 하는 것을 넘어서 깊은 이론적 배경까지 공부하고 싶어하고 정치, 경제, 역사, 인문, 철학, 뭐 일반 사식 등 뭐 이런 것들을 모두 가리지 않고 편향됨이 없이 지식을 쌓습니다. 마음속엔 항상 꿈을 품고 그 꿈을 향해 가는 것에 두려움도 없죠. 그래서 모든 것이 재밌고 신이 납니다. 어린 마음을 갖고 있으니 이런저런 이유로 친구를 구분하지도 않고 편견도 고정관념도 없이 두루두루 잘 어울립니다. 노래하며 춤추며 즐거운 인생을 보내시는 분들이 이런 동심을 가지신 분들일 겁니다. 노후에 맞이하게 될 7가지 인생 중 네 번째, 노옹입니다. 몸도 마음도 모두 늙어버린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집에서 손자들이나 봐주고 텅 빈 집이나 지킵니다. 어쩌다 동네 노인정에 나가서는 노인들과 화투치고 장기를 두는 것이 일상의 가장 큰 즐거움입니다. 얼굴엔 생기가 없고 몸은 곧게 펴지지 않습니다. 형편만 된다면 따로 나와 살아야지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살지만 그럴 가능성은 높지 않으니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은 무겁고 입에서는 탄식이 절로 나오죠. 노후에 맞이하게 될 7가지 인생 중 다섯 번째, 노광입니다. 광파는 인생 아니에요. 그러면 좋죠. 인간 군상의 추함을 가장 드러내놓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에 미쳤네, 권력에 눈이 멀었네 하는 소리를 사람들로부터 듣습니다. 함량 미달의 능력은 부족하고 주변으로부터 존경도 못 받는 처지지만 감투 욕심은 아주 유다르고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욕심은 많아서 온갖 자리를 탐합니다. 인격이라고 말할 만큼 변변한 것도 없고 그저 돈 생기는 곳이라면 얼굴에 철판 깔고 파리처럼 달라붙습니다.
돈 있고 권력진 사람 앞에서는 굽신거리고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는 무자비하리만치 냉혹하게 대합니다. 돈 몇 푼과 권력의 끈앞을이라도 잡아보려고 노구를 이끌고 끊임없이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기생할 곳을 찾는 사람이 바로 이런 노광 인생입니다. 노후에 맞이하게 될 일곱 가지 인생 중 여섯 번째, 노고입니다. 나이 들어 배우자를 잃었거나 가족들, 친구들로부터 소외되어 외로운 삶을 보내는 사람입니다. 외로움은 노후에 맞게 되는 가장 큰 고통이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하루하루가 힘겹죠. 젊은 시절 가족들을 중요하게 생각지 않았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에게는 상처를 남겼고 배우자에게는 배신감을 안겨줬을 겁니다. 부모로서,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게을렀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세태가 그러하다 보니 자식들에게 단물은 다 빨리고 가진 것이 떨어지자 자식들과의 연락이 끊어진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식 다 소용없다고들 말하지만 그래도 부모 자식 사이에서 얻는 행복감이 있거든요. 만약 가족들과 관계가 끊어졌다면 가족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그 감정의 공백들을 다른 것으로 대체하고 메꿔야 하는데 관심을 기울이셔야 돼요.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고 지금도 못합니다. 늘 부정적이어서 친구들을 격려하고 응원하기보다는 깎아내리고 지적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풀지도 못하고 항상 계산적이고 쪼잔하게 대했죠. 노후에 맞이하게 될 일곱 가지 인생, 일곱 번째, 마지막 노궁입니다. 늙어서 수중에 돈 한 푼 없는 사람입니다. 며느리 눈치 보며 아침밥 한 술 뜨고 나면 집을 나와야 합니다. 갈 곳은 공원이나 광장뿐이고 점심은 무료 급식소에서 해결합니다. 그렇게 하루를 서성거리며 지내다 해가 지면 눈칫밥 먹어야 하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노궁이면서 노추의 인생이기도 합니다. 율곡이인은 인생의 3대 불행을 초년 출세, 중년 상처와 함께 노년 빈곤을 꼽았습니다. 초년 출세는 젊어서 출세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독선과 아집에 빠지거나 교만해져서 인생을 망칠 수 있으니 불행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화투를 치면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첫급발이 개급발이다. 인생에서는 이런 경우가 바로 초년 출세입니다. 중년 상처를 하게 되면 인생 중반의 삶이 피폐해지니까 평소 가정을 부부 중심으로 잘 꾸려가야 하고 동시에 배우자의 귀함을 강조하는 말이겠습니다. 인생만사 모든 것이 끝이 좋아야 하겠죠. 우리의 노년도 평안하고 은퇴로워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생 후반전이 노궁으로 가는 노추한 인생으로 가는 것만은 절대 피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은 노후를 어떤 인생으로 보내고 싶으세요? 노선, 노학, 노동, 노옹, 노광, 노고, 노궁. 우리들이 살아야 할 인생은 노학이나 노동 아닐까요? 노선은 왠지 재수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괜히 선문답이나 하고 말입니다. 저는 노동, 아이의 눈빛으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아니 이러나 저러나 노옹, 노광, 노고, 노궁. 여기에 속하는 인생은 살지 마시자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나 저나 하루하루 알차게 살아야겠다 다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후회 없는 인생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